좀 일찍 일어나서 카메라를 켰는데 또 준비하다 보니까 늦어졌네요. 일단은 에뛰라드 UV 아쿠아 선스크림. 이거는 제가 영상에서 진짜 자주 보여드렸던 선크림인데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쓰면서 트러블도 안 나고 막 눈두덩이에 발라도 눈시림 현상이나 그런 것도 없고 저는 너무 좋더라고요, 저한테. 그리고 가볍고 촉촉한 타입의 선크림인데 평소 제가 화장을 안 하고 다닐 때이 선크림만 바르고 밖에 나가면은 피부가 되게 물광 표현이 된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비법이 뭐냐고 물어보는 주변 분들이 많았는데 바로 이 선크림입니다. 저는 기초를 아무리 좀 수분감 있는 걸 발라도 되게 건성의 그 피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금방 이게 좀 먹더라고요. 좀 수분크림 같은 게. 근데 이거는 이렇게 좀 피부 겉에서 촉촉하게 이렇게 지켜주는? 수분을 지켜주는 그런 선크림인 것 같아요. 제가 셀럽피트를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톡신님하고 글리터가 아닌 컨실러가 나왔더라고요. 그 원래 셀럽피트에 있던 컨실러를 매우 매우 잘 쓰고 있었기 때문에 이 컨실러도 너무 기대가 됩니다. 제가 일부러 이 깍을 지금 안 버리고 있었거든요. 너무 고급지고 예뻐요. 23호로 먼저 좀 커버를 해주고 그리고 21호로 좀 중간중간 밝혀줄게요. 오늘 크리스마스 이브거든요. 오늘 그런 상한 얼굴을 최대한 가려줄 수 있을 만한 그렇다고 너무 출근할 때 부담스럽지 않은 그런 화장을 해줄까 생각 중이에요. 이 23호 컨실러로 여기에 좀 이렇게 트러블 자국 있는데 먼저 발라서 좀이 트러블 자국들을 가려줄게요. 그리고 다크 쪽도 제가 최근에 제 차를 구매를 했는데 좋은 차는 아니지만 원래 중고를 살려다가 새 차를 샀어요. 차가 일하면서 필요해가지고. 그래서 요즘에 출퇴근할 때 차를 끌고 다니는데 오늘은 친구랑 크리스마스 기념회선은 아니고 진짜 가고 싶던 약간 막걸리 집이 있어서 거기를 가려고 생각 중이에요. 근데 이거 커버력 짱 좋다. 이게 제가 약간 노란 피부톤이거든요. 근데 제 피부에 좀딱 맞고 23호인데 지금 트러블이 진짜 심해서 웬만한 컨실러 진짜 살짝 바르면은 이렇게 다 가려지지가 않았는데 다 가려지네요? 왜 이렇게 좋아, 커버력? 그다음에 이 쿠션. 셀럽피트 워터링 쿠션으로 살짝 피부톤을 정리를 해줄게요. 컨실러로. 이것도 진짜 좀 자주 썼던 쿠션이어서 사용감이 많이 느껴지지만 이미 컨실러로 너무 좀 완벽한 피부 표현이 돼가지고 쿠션은 진짜 살짝만 해줘도 될것 같아요. 이거 21호로 조금 중간을 밝혀줄게요. 여기 약간 전체적으로 모란빛이 도는 그런 컨실러인데요. 이 컨실러의 기능을 진짜 제대로 하려고 나온 컨실러네요. 약간 핑크빛 도는 거 그런 거는 다크에 쓰기 좋은 컨실러잖아요. 이거는 진짜 트러블을 가리기에 좋은 컨실러로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약간 노란빛이 돌다 보니까 저의 이런 트러블 자국들을 조금 더잘 커버를 해주네요. 이거는 이큰 셀피 팩트예요. 제 기억으로는 제가 학생 때 이큰 팩트가 진짜 좋았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투명 팩트가 나왔는데 불필요한 부분? 근데 유분기를 살짝 잡아줄게요. 너무 심하게 이렇게 잡기보다는 살짝 짝 광은 남기면서 조금 지속력이 높아지도록 지금 눈에 보이는 쉐딩이 이거 비바이바닐라 컨투어도 이거였기 때문에 이걸로 컨투어 두 가지 색상을 섞어서 이것도 진짜 잘쓴 쉐딩 중에 하나여가지고 벌써 펜이 보이고 있어요. 여기 턱 아래 어제 제가 마라탕을 한 8시 넘어서 마라탕을 먹었더니 조금 부어 있습니다. 정말 제가 붓기가 엄청 잘 붙는 얼굴이거든요. 여기 이렇게 광대도 좀 쳐내주고
쉐딩은 이제 이두 가지 브로우로 눈썹을 그리고 있는데 하나는 아나스타샤 브로우고요. 이거는 머지 브로우 좀 밝은 컬러예요. 그래서 약간 앞머리는 이 머지 컬러 좀 채워주고 뒤에 쉐입 잡을 때는 이 아나스타샤로 잡아주고 있어요. 눈썹을 한번 정리를 해주고 이걸로 그냥 제 눈썹 모양에 맞춰서 쉐입을 잡아줄게요. 근데 지금 7시가 넘었는데 아직도 해가 안 나오고 있어요. 밝은 색상의 브로우로 좀 눈 앞머리나 나머지 색깔을 살짝 채워서 너무 진하지 않는 눈썹을 만들어줄게요. 그리고 제가 셀레피트 아이섀도우 벨라 팔레트를 진짜 잘 썼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블러셔가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진짜 요즘에 셀레피트가 진짜 열일을 합니다. 근데 제가 그 원래 셀레피트에 있었던 블러셔도 너무너무 잘 쓰고 막 진짜 친구들한테도 선물해주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와, 저 지금 이게 인터넷으로만 제가 지금 보고 이 실물을 직접 처음 보는데 너무 예뻐요. 뭐를 바르지? 저는 출근을 하니까 이번을 발라주기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브라운 베이지, 핑크 베이지 같은 이 색상을 여기에 또 거울이 달려있는데 저걸 떼기 좀 아까우니까 뭐야? 발색 미쳤어. 발색이 너무 좋아요. 미쳤어. 발색 보이세요? 너무 좋은데? 이거를 약간 이렇게 광대 쪽에 발라주고 안 되겠다. 너무 예쁘다, 컬러. 이걸로 약간 광대를 감싸 안아주고 제가 맨날 이런 오렌지 컬러만 쓰니까 오늘은 이 3번에 약간 핑크 톤의 이 블러셔를 써볼게요. 여기 볼 안쪽에는 이 핑크를 발라줄게요. 살살. 이게 발색이 진짜 너무 잘 되기 때문에 제가 여기 앞광대가 많이 없어요. 옆광대가 있고 제가 초반에 경락을 이제 하면서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여기 앞에가 조금 꺼져 있어서 좀 얼굴에 포인트가 덜 되는 그런 얼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좀 살려주기 위해서 요즘 이쪽에 블러셔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로 좀 어두운 걸로 이 광대를 쳐내주고 진짜 이렇게 포인트 되는 거는 여기 앞광대 쪽에. 너무 예쁘다. 그리고 이거 벨라 컬렉션 2로 오늘 메이크업, 아이 메이크업을 해줄 거예요. 일단 뭐 제일 만만한 이 첫 번째 컬러. 항상 써는 이 첫 번째 컬러로 이렇게 베이스를 깔아줍니다. 제가 좀 연령대가 있는 분들하고 같이 일을 하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화장을 하고 하면 굉장히 신기해하세요. 어떻게 그렇게 눈화장을 하냐고. 그 다음에 오늘 좀 핑크핑크하니까 이 컬러, 이 컬러로 조금 더 핑크핑크, 겨울 핑크 메이크업을 해줘야겠다. 아무래도 출근 메이크업이니까 제가 막 진하게는 안 할 것 같고 이렇게 눈 아래도 약간 이 핑키한 느낌을 주면은 조금 더 러블리해 보이는 것 같아요. 좀 더 그윽해 보이고 왠지. 그래서 저는 약간 붉은기의 그 섀도우를 이 눈 아래 칠하는 걸 진짜 좋아하거든요. 진짜 오늘 너무 화장 마음에 듭니다. 이 붉은기가 도는 이 붉은 브라운이라 해야 되나요? 이거를 이렇게 눈끝에 음영을 이걸로 지워줄게요.
이 정도만 해도 오늘은 이세 가지 컬러만 써도 너무 예쁜 것 같아요. 눈 아래도 이 방금 칠한 거 있잖아요. 이 방금 칠한 컬러를 여기 아래 속눈썹 쪽에 좀 붉게 발라서 아까 제가 말했듯이 저는 약간 이런 붉은기 있는 섀도우를 눈 아래 발라서 그윽하게 만드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이렇게 사선 브러쉬를 사용을 해서 눈 아래를 좀 그윽하게 만들어줄게요. 여기 아래를 좀 그윽하게 만들어주면은 다른 거 필요 없이 좀 얼굴 자체가 분위기 있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냥 포인트로 이거 이 컬러로 눈두덩이랑 눈 아래 애교살 부분에 톡톡 발라줄게요, 살짝. 와, 발색 너무 좋아. 이렇게 약간 살짝 반짝이로 포인트를 줬어요. 눈 아래도 그냥 이 펄이 살짝 퍼져도 되니까 이거는 미샤 이탈프리즘 리틀문이라는 컬러의 하이라이터예요. 그래서 이거를 여기에 좀 제가 포인트가 안 되기 때문에 살짝 이 앞광대를 살짝 밝혀줄게요. 코끝에랑 여기 중간에 살짝 포인트를 주고요. 하이라이터를 포인트 브러쉬에 묻혀서 약간 눈 앞에를 밝혀줄게요. 눈이 조금 더커 보일 수 있도록. 아이라인은 요즘에 이거 프로에이 청담 블랙 컬러를 많이 쓰고 있어요. 좀 연한 화장을 해도 이런 블랙으로 포인트를 주면은 너무 이 블랙이 부담스럽지 않고 블랙을 굉장히 근데 얇게 발라야 돼요. 진하게가 아니라 이렇게 얇게 발라주면은 오히려 눈은 또렷해 보이면서 그렇게 진한 아이라인이 되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고등학교 때 엄마의 권유로 아이라인 문신을 했었는데 이제 그게 10년 가까이 되다 보니까 많이 흐려져가지고 좀 이걸로 조금 더그 문신 작업 부분을 같이 그려줬어요. 일단 이거. 뷰러는 라네즈 뷰러. 이거 진짜 잘 쓰고 있습니다. 그 대신 좀힘 조절을 잘해서 찝어줘야 된다는 단점이 있는 뷰러지만 정말 살살 이렇게 찝어주면 진짜 너무 예쁘게 찝혀요. 제 요즘 쓰는 마스카라가 이거 치약 마스카라 있잖아요. 홀리컬리카 치약 마스카라. 개인적으로 제 눈에 이게 좀 뭉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마스카라 픽서식으로 쓰고 있거든요. 이 뿌리 부분을 좀 볼륨감 있으면서 고정시켜주는 용으로. 그래서 이 뿌리 쪽은 볼륨감을 줘서 이게 약간 뭉치니까 속눈썹이 조금 풍성해 보이게? 제가 속눈썹이 진짜 비루하거든요. 이렇게 1차적인 마스카라를 해주는 거예요. 그다음에 개인적으로 저는 크리니크 마스카라가 굉장히 유명하지만 저한테는 이렇게 좀 처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속눈썹 끝쪽에 발라서 이게 솔이 굉장히 얇기 때문에 이결 하나하나 예쁘게 발리거든요. 이미 속눈썹 뿌리는 고정을 시켜줬으니까 이제 얘로 속눈썹 끝에를 발라주는 거죠. 그러면은 진짜 인형 같은 속눈썹이 완성이 되더라고요. 속눈썹 아래도 이 셀레피트에서 또 톡신 립 컬러가 나왔습니다. 립 틴트. 저는 이 매번 그 유튜버들의 특색에 맞게 이 패키지를 만드는 게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저한테 어떤 립 컬러가 어울릴지. 일단 1번은 약간 말린 장미에 가까운 그런 컬러고요. 2번은 핑크 레드? 이런 컬러인데 저는 1번이 더 어울릴 것 같아요, 오늘. 저는 1번이 더 어울릴 것 같기 때문에 되게 촉촉하게 발리는데 입술에 닿으면 좀 매트해져요. 뭔가 두께씨 같네? 이거 2번 컬러를 안쪽에 살짝 발라줘야겠어요. 아니다.
이 아까 손에 덜어낸 그걸로 이렇게 이 정도로 포인트를 주면 이제 저는 머리만 하고 귀걸이는 어제 제가 귀를 뚫으면서 이 기본 큐빅 귀걸이 그냥 매일같이 씻으면서도 끼고 있으려고 금 귀걸이를 그냥 샀어요. 그래서 이렇게 좀 출근하니까 깔끔한 귀걸이를 해줄게요. 머리까지 다 하고 왔습니다. 이제 오늘 버스를 타고 가려면 빨리 출근을 해야 돼서 저는 출근하러 가볼게요.